자, 오늘은 여기 여러분 교과서 34페이지고요. 거기에 그 토픽 2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픽 2에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장소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뭇이 있다 해서 지난 시간에 아마 요 부분 했을 건데 아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중간에 끊어지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뭇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자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죠? There 이게 지금 펜이 그러네요. 이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지게 써야지만 이게 쓰여지네요. 그래서 there is나 there are를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뭇이 있다란 뜻이죠. 이게 좀 이게 여기 교과서 부분으로 쓰려니 여기 저 뭐죠? 여기 CD 부분으로 쓰려니까 이게 막 깨져버리네요. 그래서 뭐뭇이 있다는 뜻이고 is를 쓸 때는 어떤 경우에 is를 쓴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명사가 그렇죠. 단수 명사일 때그 is를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명사가 이게 복수가 되면 이게 여러 개란 얘기죠. 복수 명사가 되면 이 are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여기에 there are 썼잖아요. 뭐뭇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 왜 그러냐면 많은 아주 그 아름다운 혹은 멋진 그런 장소들이 있다 해서 여기 복수를 썼기 때문에 are을 쓰게 된 거죠. 알겠나요? 예.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넘어가서 이제 A로 가서 이렇게 안 닫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get ready 부분입니다. 그래서 get ready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which 한번 들어볼까요? One. Which place do you like best? 그렇죠? which place. 자, whic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란 뜻이에요. 어느. 그래서 선택을 할때 우리가 이제 이게 한뭐 예를 들어 사과가 하나가 있고 사과 두개 있을 때 어느 사과 이럴 때 which apple 이런 식으로 선택 나타낼 때 which를 쓰는 거고요. what은 정말 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what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which place which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어느 이런 뜻이에요. 어느 어느란 뜻이다. 자, which place? 자, place 장소죠. 그래서 which place do you like best? 해서 가장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죠. 어느 장소를 너는 가장 좋아하느냐? 해서 talk with your friends. 너의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Louvre, France. 해서 루브르 박물관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Great Wall 해서 이거는 만리장성이죠. Great 아주 거대한 wall, 이 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Times Square, 그 뉴욕에 있죠. 그래서 미국의 타임스퀘어가 있고 그다음에 팰리스라고 하는 그 터키에 있는 궁전, 그다음에 하버 브릿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하버 브릿지가 있네요. 그래서 어느 장소가 좋으냐? 이제 해보란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친구하고 짝을 이루어서 페어워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자, listen and find 자. Two. Listen and find. Which place is the boy going to visit on the map? 네. So which place니까 어느 장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장소를 자, 여러분 우리가 be going to죠. 이 핵심 표현이 지금 보니까 be going to 우리 그 뭐야? 그
조동사 will 설명할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will하고 같은 의미의 표현이 여기 나오는 be going to라고 그랬죠. 그래서 be going to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그렇죠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것이다. 자 will하고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 is가 여기 있었던 건데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is the boy going to visit 그 어느 장소를 그 소년이 방문할 거니 이런 얘기죠. On the map 지도에서 자 됐나요? 자 그런 얘기였고요. The Louvre, France. 네, the Louvre, France. The Great Wall, China. 아, 그죠? Topkapi Palace, Turkey. 아, 토카피군요. Topkapi Palace. 그다음에 Harbour Bridge, Australia. 네. Times Square, U.S. 자, 한번 들어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vacation? I'm going to visit Turkey. There is a beautiful palace there. 자, 답이 몇 번인가요? 예, Turkey라는 데서 벌써 이미 그죠? 예, 답이 나왔죠. 그래서 토카피 팰리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예, 스크립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스크립트를 보면 지우개로 좀 지우고 자, 하나씩 들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vacation? 이게 요게 이제 핵심 표현 이것도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거니? 이런 얘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유일 때는 비동사가 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있던 게 지금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고 뭘 할지도 모르니까 의문사도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는 아예 그냥 여러분 회화처럼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하면 뭐라고요? 너 뭐 할 거니? 이런 얘기.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vacation? 네, vacation은 방학, 휴가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학, 휴가란 뜻입니다. 자, 뭐 할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be going to 썼죠? 그래서 나는 I'm going to visit Turkey. 네. 그래서 be going to 뭐뭐 할 거야. 그래서 I'm going to visit 나는 방문을 할 거야. Turkey. Turkey를 방문할 거야. 그 얘기는 터키에 갈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There is a beautiful palace there. 네. 그래서 there is a beautiful palace there 이렇게 돼 있는데 there is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뭐뭐시 네,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렇게 이 어에는 여러분 광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같이 붙어버리죠. 발음을 들을 때. 그래서 there is a 이렇게 돼요. There is a가 아니고 there is a.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There is a beautiful palace there. 그렇죠? Beautiful palace there. 자,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궁전을 방문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B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 B로 가서 자 listen and choose 이렇게 돼 있어요. B listen and choose. 네, 듣고 이제 답을 골라보라는 얘기죠. Choose는 선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choice란 말 하잖아요. choice가 선택이죠. 네, 그것이 명사형이고 choose가 선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What is the girl going to do in Sokcho? 네, 그래서 자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주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e girl going to d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비동사가 다시 한번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what is the girl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혹은 What is the girl going to d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초에서 뭐를 할 거니? 이런 얘기고요. 자, Choose two answers. 네, choose two answers 해서 네, 골라봐라. 이런 얘기죠. 네, 뭐를? Two answers. 두 개의 답을 네, 골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Listen and choose. 네, 잘못 눌렀어요. I'm going to take a trip to Sokcho this weekend. Wow!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First, I'm going to eat fresh fish.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Sokcho, so I'm going to visit it. That sounds great. Are you going to go to the beach too? No, I'm going to go hiking. There is a famous mountain, Soraksan, there. 자, 그렇습니다. 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그렇죠. 얘가 생선시장, fish market에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해서 하이킹 하러 가는데 아주 좋은 산이 있다, 멋있는 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한번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I'm going to take a trip to Sokcho this weekend. 네, 그래서 여러분 그 take a trip 하면 take a trip이죠. take a trip 하면 여행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공들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여행하다 take a trip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동사는 take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동사는 이제 make를 쓰기도 하는데 그건 따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샤워를 한다라고 할 때 take a shower라고 하고요. 노력을 한다 할 때는 take an effort가 아니고 make an effort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take를 쓰느냐 make를 쓰느냐 둘을 쓰느냐 하는 것은 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take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make 다음에 막 깨져버리네요. make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take a trip인데 trip이 여행이잖아요. 여행을 하다. 이렇게 take a picture 사진인데 사진을 찍다. 이렇게 이거 take나 make가 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는데 잘 모르는 수거였다면 이 명사 부분을 동사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ake a trip은 여행을 하다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핵심 표현이 뭐라고 했죠? be going to라고 그랬죠. 뭐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I'm going to take a trip. 나는 여행을 할 것이다. to 속초 this weekend. 그래서 속초로 이런 얘기죠. 이때 to는 어디 어디로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나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속초로 여행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I'm going to take a trip to 속초 this weekend. 네. take a trip to 속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고 그래요? Wow. Wow. 그러면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이것도 예, 여기 비동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너는 뭘 할 거니? 예, 이런 얘기죠. There. There는 거기에서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거기에서 뭐 할 거니? 자, 그랬더니 First I'm going to eat fresh fish. Fresh fish. 그래서 I'm going to eat. 먹을 거래요. eat은 먹다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fresh fish. 아주 신선한 물고기를 생선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First I'm going to eat fresh fish. Fresh fish. 자,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좀 지울까요? 자.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Sokcho, 네. so I'm going to visit it. 네. 자,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Sokcho. 자, 그래서 there is 우리 이번 또 이게 주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there is 뭐뭐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가 있다 그랬죠? good fish market. fish market이니까 생선 시장이 되겠죠. in 속초에.
So I'm going to visit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be going to 또 나왔죠? 뭐뭐 할 것이다. 자, 그것을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시 가리키는 바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죠. Fish market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생선 시장이 있는데 나는 거기를 방문할 거야. 즉 생선 시장을 방문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Sokcho, so I'm going to visit it. 예, 여러분 여기서 들을 때 there is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어에는 강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래서 there is a 이렇게 됩니다. There is a good fish market. 그리고 이 전치사에도 강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market in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속초 이렇게 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속초, so I'm going to visit it.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세 강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명사에도 강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visit it이 아니고 visit it 이렇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Sokcho, so I'm going to visit it.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를 방문할 거야.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That sounds great. 네, 우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쓸 때 that is great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sounds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ound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이게 형광펜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 sound란 표현이 sound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되면 형용사 오게 되면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이런 뜻이 돼요. 이거 뭐 완전히 할로윈 필기체네요. 자, 그래서 sound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 That sounds great. 뭐 that sounds good. 뭐 이런 표현을 that sounds wonderful. 뭐 이런 표현들을 뭐 that sounds nice.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아, 그거 괜찮다라고 할 때. 알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이 표현은 좀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맞장구 치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 회화를 할 때 그거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지? 이제 빨리빨리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표현을 아예 외워두고 있으면 그때그때 맞장구를 잘 쳐줄 수 있죠. That sounds great. 네, that sounds great. 자, 그 다음에 Are you going to go to the beach too? 네, 그래서 Are you going to go to the beach too? 이렇게 돼 있는데 beach는 해변가를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beach는 여기 해변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you are going to 너 할 것이다에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are가 나온 거죠. 근데 어디를 가는지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그렇죠. where가 되어서 다시 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문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이렇게 되는 거죠.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갈 거니? Where are you going to go? 너 어디 갈 거니?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go to the beach? 이렇게 돼 있는데 너 그 해변가에 갈 거니? 이런 얘기죠. 해변가에도 갈 거. 이렇게 된 거죠. No! I'm going to go hiking. 네, go hiking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go 다음에 이렇게 그 ing형을 쓰게 되면 go 다음에 ing형을 쓰게 되면 이게 수거예요. 뭐뭐 하러 갔다 이런 뜻입니다. 아, 할로윈 필기체라고 생각하고 보면 마음이 편해요. 예. 선생님도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억지 같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go swimming 이러면 뭐예요? 수영하러 가는 거고요. go bowling 하면 볼링 치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go fishing 이러면 뭐예요? 예. 낚시를 하러 간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re is a famous mountain, Soraksan there. 네, there is a famous mountain, Soraksan there.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there is 뭐라고 했죠? 뭐뭐시 있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there is 있는데 뭐가 있대요? famous mountain.
아, famous는 유명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산인 그 설악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설악산이 있다. 그래서 there, 거기에 이런 얘기죠. 됐나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를.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I'm going to take a trip to Sokcho this weekend. Wow!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First, I'm going to eat fresh fish.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Sokcho, so I'm going to visit it. That sounds great. Are you going to go to the beach too? No, I'm going to go hiking. There is a famous mountain, Soraksan, there. 자,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사운드 팁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F 발음하고 이제 P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F 발음도 우리말로 치자면, 한번 한글로 치자면 이게 뭐 같지는 않습니다만 F나 아, P가 다 이게 우리말로 치면 피읍 발음 아니에요. 그런데 피읍 발음인데 이 F는 여러분 그 앞니가 그 아랫입술을 약간 긁듯이 해서 famous 이렇게 되는 거고요. famous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P는 아, 말 그대로 그 앞입술이 아랫입술에 이렇게 닿으면서 푸푸 하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1. Many famous places in Seoul. 그렇죠. Many famous places in Seou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1. Many famous places in Seoul. 그렇죠. 그다음에 2. A palace in France. A palace in Franc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발음을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자꾸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는 이게 두 개의 발음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한번 더 들어볼게요. 3. A lot of fish in the pond. 그죠? 이거 완전히 차이가 나죠, 지금 들어보면. 다시 들어볼게요. 3. A lot of fish in the pond. 그렇죠? 그래서 a lot of fi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lot of 하면 많은 이란 뜻입니다. 많은. 그래서 많은 fish 물고기들인데 in the pond. 그래서 pond는 연못이죠. 얘는 연못입니다. 네, 연못. 할로윈 필기책. 자, 그다음에 이제 C로 한번 가 볼게요. 그래서 자, listen and speak. Which palace are The boy and girl talking about 이렇게 돼 있는데 아 palace가 아니라 place죠. Which place? 그래서 어느 그 장소를 이런 얘기죠. 어느 장소를 한번 들어볼까요? One. Which place are the boy and girl talking about? 네. 그래서 여기 또 진행형이죠. 이거 지금 비동사에 ing형 이렇게 써서 진행형인데. 여기 있던 게 비동사가 여기 있던 게 앞으로 나온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 의문문 때문이죠. 그래서 which palace are the boy and girl talking about? 해서 which palace 어느 장소를 the boy and girl talking 예,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about.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B Hyde Park. 네, Hyde Park가 있고요. 그다음에 A. The British Museum. 네, British Museum에서 대형 박물관이죠. British가 영국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 있고요. Museum 박물관이죠. 그다음에 C. Buckingham Palace. 네, 그래서 버킹엄 궁전을 얘기하는 거죠. Buckingham Palace. Palace는 궁전이죠. 자, 그다음에 D. Big Ben. 네, Big Ben. Big Ben 여기 시계탑 있잖아요. 여기. 네, 요거 Big Ben입니다. 그 다음에 E. Tower Bridge. 네, Tower Bridge. 자,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자 한번 들어봅시다. I'm finally in London. It's wonderful, Josh. Welcome, Soomin.
I'll show you around. Thank you.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Yes, there are many great museums here. We're going to visit the British Museum first. Okay, what can I see there? There are a lot of historical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You can see them for free. Great! I'm so excited! 자, 어디를 간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죠. 예, The British Museum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 좀 I'm finally in London. It's wonderful, Josh. 아, 이 스크립트 Welcome, Zoomin. I'll show you around. Thank you. Are there any good place? 네, 여기 스크립트를 요걸 눌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I'm finally in London. 네. 자, 여러분 그 비동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마침내 런던에 왔어라는 표현을 나는 런던에 있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나 마침내 지금 그 런던에 있어. 이런 얘기예요. 나 마침내 런던에 도착했어. 네, 이런 얘기죠. Finally, 네, 마침내 이런 얘기죠. 다시 들어볼까요? I'm finally in London. 네, I'm finally in Lond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t's wonderful, Josh. 네, It's wonderful, Josh. 아, 이게 아주 너무 아름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다. 네, 너무 아름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남자의 이름은 조시인가 봐요. 네, 그 다음에 Welcome, Zoomin. 네, 환영한다. Welcome. Welcome 환영한다는 얘기죠. 뭐 말 그대로 well, 잘 왔다는 얘기예요. Come. 자, Zoomin. 자, 그러면서 I'll show you around. 네, I'll show you around. 이렇게 돼 있는데 show가 여러분 뭐냐면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show가 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쇼가 보여주는 거죠. 자, around는 여러분이 전치사인데 around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around입니다. 우리가 round 우리가 이제 그 T를 입을 때 round T라고 그러잖아요. round T가 뭐예요? 이 목둘레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게 round T죠. 예, 이게 round T입니다. 옷이 round가 둥근이란 뜻이죠. 그래서 around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둘레라는 뜻이 around는 둘레. 그러니까 이 주변을 예, 보여준다는 얘기니까 구경시켜준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그래서 show around 수거로 예,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show around 뭐라고? 구경시키다. 예, 예,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ll show you around. 예, 그래서 I'll show you around. 너를 구경시켜주마. 내가 관광시켜줄게. 예,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 다시 지우고 Thank you. Thank you. 아우 고마워 이러면서.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다시 들어볼까요?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자, 그렇죠. 여기서 보면 there 안데 지금 여기 있던 are가 이런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예, there가 강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 there 이렇게 발음한 게 아니야 other 이렇게 됐어요. 약간 other 이렇게 예, 발음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there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 강세가 없기 때문에 마치 there처럼 들렸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그래서 이 전치사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places 여기 강세가 여기 전치사죠? 강세가 없어요. 여기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 강세가 없죠?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다시 들어볼까요?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네. 그래서 좋은 장소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For tourists. 그래서 for는 뭐뭐를 위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를 위한? 예, 여행객을 위한 이런 얘기죠. In London, 런던에 이런 얘기죠. 이는 어디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그 투어리스트를 위한 좋은 장소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가보면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쓰게 돼요. 여기 뭐 보기에 좋은 장소가 없나요? 뭐 이런 표현을 이런 문장을 하나 외워두고 있으면 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이렇게 물어보면 뉴욕에 갔으면 뒤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In New York 이런 식으로 예, 이 표현들 같은 거 잘 외워두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죠. 좋은 장소가 있나요? 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Yes, there are many great museums here. 예, there are. 여기 are를 쓴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are를 쓴 이유는 예, 뭐뭇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 are를 쓴 이유는 뒤에가 복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great museums, museum은 박물관이잖아요. museum, 많은 아주 그 훌륭한 멋진 박물관들이 여기에 있다. here, here는 여기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here는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Yes, there are many great museums here. 네, great museums here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We're going to visit the British Museum first. We are going to. 자, be going to죠. 또 나왔습니다. 이 표현. 예, 주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we are going to visit. 방문할 거야. The British Museum. 그래서 대형 박물관을 first, 먼저 방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e are going to visit the British Museum first. 그렇죠? 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Okay. What can I see there? 네,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거기서 뭘 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What can I see there? 네, what can I see there? 네, 내가 자 여기도 can이 조동사 can이 요 뒤에 있던 거죠. 네,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에 힘이 센 애들은 can 네, 조동사 그죠? 조동사 비동사 have PP에 have 알겠나요? 이제 캔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What can I see there? 내가 거기서 내가 뭘 볼 수 있니? 거기 뭐가 있니? 이런 얘기죠. 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There are a lot of historical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네. 자, there are 뭐뭇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뭐뭇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 뭐가 있다는 거, a lot of 에, 많은이죠. a lot of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a lot of 많은 에, many하고 같죠. 그래서 a lot of 많은 그런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historical은 역사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역사의 이런 얘기죠. 역사적인 things, 에, 것들. 여기서 historical things는 어떤 유적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유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from은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래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around가 우리가 이제 세계가 이 world라고 하면 이 전 세계를 이렇게 around가 둘레잖아요. 그래서 around 전 세계, 그죠? 전 세계로부터 온 유물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들어볼까요? There are a lot of historical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네, 자, 전 세계에서 온 역사적인 것들, 즉 유물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You can see them for free. 네, you can see them. 여기서 them은 뭘 얘기할까요? 이건 them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them은 네, 그것들이죠. 그것들을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에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그것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앞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historical things를 얘기하고 있었죠. 네, historical things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istorical things를 볼 수 있다.
예, 즉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물들을 볼 수 있다. 자, for free는 예, 공짜로라는 뜻입니다. For free, 예, 공짜로. 공짜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 for가 대가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짜를 대가로 해서 얘기는 예, 공짜로 이런 얘기죠. free가 여러분 자유로운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공짜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free ticket 하면 공짜표 뭐 이런 얘기죠. 자, 됐나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자, 그랬더니 Great! I'm so excited! 네, excited은 아주 흥분된다, 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이런 얘기죠. I'm so excited. 나 너무 신난다. 그래서 so는 네, 아주, 뭐 너무 이런 얘기죠. 아주 신난다. I'm so excited!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m finally in London! It's wonderful, Josh! Welcome, Soomin. I'll show you around. Thank you.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Yes, there are many great museums here. We're going to visit the British Museum first. Okay, what can I see there? There are a lot of historical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You can see them for free. Great! I'm so excited!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talk together 해서 이런 부분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문제를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이 활동지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저거는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화를 듣고 빈칸을 채운 후에 여자가 해야 될 것에는 동그라미, 하지 않을 것에는 X표를 해봅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배운 거 복습을 하는 겸 해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문제를 듣고 풀어보세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vacation? I'm going to visit Turkey. 아, 이게 아니었네요. There is a 이게 아니고 여기죠. 자, 한번 들어봅시다. I'm going to take a trip to Sokcho this weekend. Wow.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First, I'm going to eat fresh fish. There is a good fish market in Sokcho, so I'm going to visit it. That sounds great. Are you going to go to the beach too? No, I'm going to go hiking. There is a famous mountain, Soraksan there. 자, 됐나요? 자, 여기 이제 여자가 할 거는 뭐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자가 할 것에는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속초에 그쵸, 여행을 간다. 그래서 take a 뭐가 답이 되겠어요? 이건 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예, trip이 되겠죠? 예, trip, take a trip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뭐 한다고 그랬냐면 eat, 그렇습니다. fresh fish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번에 해변가에 갈 거니? 이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한다고 그랬죠? Go hiking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는 답이 Go hiking이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고 요걸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I'm finally in London! It's wonderful, Josh. Welcome, Soomin. I'll show you around. Thank you. Are there any good places for tourists in London? Yes, there are many great museums here. We're going to visit
the British Museum first. Okay. What can I see there? There are a lot of historical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You can see them for free. Great! I'm so excited! 자, 그렇죠?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약간 정지를 시켰다가 한번 해보시고 이제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thank you, 고마워 이러면서 are there any good places? 좋은 장소가 없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럼 thank you라는 얘기는 앞에 고마워할 만한 이야기를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장소가 없니? 라고 물었으니까 요 대답 다음에는 좋은 장소에 대한 어떤 답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okay 그러면서 what can I see there? 아니, 거기서 뭘 볼 수 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는 이 대어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C, welcome 수민. 환영해 수민아 이러면서 I'll show you around. 내가 너 구경시켜줄게. 아, 그러면 C 다음에 이렇게 A가 오는 게 맞겠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D에서 Yes, there are many good museums here. 예, 아주 좋은 뮤지엄들이 있어. 그러면서 We are going to visit British Museum first.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박물관에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yes라는 표현에서 yes, no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A에서 뭐로 와야 된다? D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장소가 있니? 라고 물었어요. 어떤 장소가 있니가 아니고 좋은 장소가 있니?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yes, 많이 좋은 아주 좋은 그런 뮤지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그럼 내가 거기서 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B로 와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대답을 하겠죠. 뭘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historical things. 그래서 역사적인 것들, 즉 유물들이 있다.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그래서 you can see them for free. 너는 그것들을 공짜로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 그렇죠.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 E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학교 시설에 대해서 짝과 함께 묻고 답해봅시다 이런 얘기인데 뭐가 있니? 그러면 뭐뭐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Is there a music room? 에서 그러니까 음악실이 있니? In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es, there are two music rooms. 우리 음악실이 두 개 있어. 그러면서 There are on 우리가 이제 어떤 층을 나타낼 때는 on floor를 씁니다. 그래서 on the third floor. 이게 3층에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science lab은 과학실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gym은 체육관입니다. 그다음에 english classroom은 어학실이 되겠죠. library는 library는 도서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cience lab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is there a science lab in the school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science lab이 어디 있냐면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4층으로 해 보죠. 그래서 yes there are two science lab 이렇게 할 수 있죠. labs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서 there are on the fourth floor. 예, 그래서 4층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하나씩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입에 익어야 is there, there are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